Get up, we gon' burn it down. Make it단 여러분, 매하 드라상 피규어 채널의 메이켓입니다. 자, 오늘 리뷰해볼 피규어 구스마일에서 발매한 화제 애니메이션 작품이죠. 귀멸의 칼날에 등장하는 카마노 네즈코 넨드로이드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자, 제품 정보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제품명 귀멸의 칼날 카마노 네즈코, 제로사는 구스마일이 되겠습니다. 크기는 소체 높이 10cm에 발매일은 금년도 4월달에 발매가 되었으며 발매가로는 5,500엔, 현재가의 경우 일본 아마존에서 4,745엔에 판매가 되고 있으면서 국내 샵의 경우 55,000원에 재판 예약을 받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거의 사실상 몇 달 만에 리뷰해보는 넨드로이드 피규어가 되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PVC 피규어랑 레진 피규어만 리뷰하다가 정말 간만에 이렇게 네즈코 피규어를 한번 넨드로이드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메켓단 여러분들께 좀 더 여러가지 상품을 리뷰해보겠다고 약속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야 그 약속을 내가 좀 못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만에 우리 네즈코, 귀여운 네즈코를 보여드릴 겸 넨드로이드에 손을 대게 됐고요. 자, 지금부터 바로 이 네즈코 피규어를 언박싱 해가지고 내부 구성품들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이 박스에서 개봉하여 네즈코 피규어를 블래스터 상태로 꺼내놓은 모습입니다. 일단 딱 보기에도 넨드로이드답게 굉장히 구성품이 많이 들어있는데, 일단 네즈코의 본품과 이렇게 표정 파츠, 오니의 표정 파츠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네즈코가 평상시에 들어가 있는 괴짝 소품 하나, 그 다음에 하체 소품 두 개에,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넨드로이드의 베이스와 함께 여러가지 역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다리 파츠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박스의 뒷면을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서 있는 모습, 그리고 박스에서 나오는 네즈코의 쪼만한 모습, 그 다음에 폭혈을 사용하고 있는 혈기술의 오니의 네즈코 모습,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리뷰해보는 넨드로이드 리뷰라서 상당히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이 구스마일에서 발매한 귀멸의 칼날 카마도 네즈코 피규어를 이렇게 완성시킨 모습이 되겠습니다. 역시 넨드로이드 특유의 귀염 때문에 네즈코의 귀염이 한층 더 살아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평상시의 모습대로 대나무 죽대를 입에 물고 있는 네즈코의 모습을 감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피규어는 현재 2차 재판 모델을 주문을 받고 있으면서, 이 피규어는 제가 1차 재판 때 제품을 중고 미개봉 매물로 구매를 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가 큐포시케 네즈코는 봤어도 이렇게 넨드로이드 네즈코는 처음 보는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귀엽게 잘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있고요. 넨드로이드의 묘미는 아무래도 여러가지 파츠를 가지고 오도는 게 넨드로이드의 묘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도색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온 점, 구스마일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뒷박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여러가지 표정 파츠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니 버전의 폭혈을 사용하는 오니 버전의 네즈코의 모습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얼굴 말고도 한 가지의 얼굴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대나무 대 이 죽대를 뺄 수가 있다라는 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일반 네즈코의 모습이 됩니다. 뭐 오니화가 되지 않아도 이렇게 귀여운 네즈코의 얼굴을, 약간 뚱해 보이지만 귀여운 네즈코의 얼굴을 감상하실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요 머리 뒷면에, 머리카락 뒤쪽에 그냥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시면은 다시 죽대를 물고 있는 네즈코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루즈들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평소 네즈코가 들어가 있는 괴짝의 루즈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뒷부분을 보시면 등에 걸칠 수 있는 고리와 함께 넨드로이드의 바지 소체에 들어갈 수 있는 핀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네즈코를 위한 핀이 아니라 동일한 구스마일에서 발매한 카마도 탄지로, 네즈코의 오빠에게 등에 걸쳐서 꼽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괴짝 부분이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무의 결의 표현도 나와 있고,
심지어 문짝도 이렇게 열려가지고 내부에 네즈코를 고정할 수 있는 이런 핀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이 루즈를 한번 사용해가지고 우리 네즈코가 어떤 식으로 이 괴짜에서 나오는지 그 모습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괴짜에서 나오는 네즈코를 구현해 봤습니다. 아예 하반신, 이 무릎 꿇고 있는 하반신 파츠가 따로 들어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보시면 괴짜에서부터 방금 막 나온 귀여운 네즈코의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서 있는 하반신 파츠는 이런 식으로 따로 빠져가지고 따로 빼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옷파츠도 따로 분리가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귀엽게 괴짜에서 나오고 있는 네즈코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즈코의 이 하반신 파츠는 베이스랑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핀이 존재를 해가지고 딱 맞들어지게 이렇게 고정이 되는데, 이 괴짜 부분은 고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놓아주는 형식의 피규어 전시가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습이 훨씬 마음에 드네요. 나중에 온이화도 한번 시도를 해볼 거지만 만약에 전시를 한다면은 이 모습으로 전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이 네즈코를 오니화 버전, 오니의 얼굴로 갈아 끼우면서 이렇게 네즈코 특유의 트레이드마크인 내려찍기 발차기 이런 자세를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일단 표정 자체가 굉장히 압권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즈코의 오니화의 표정을 굉장히 잘 묘사를 했는데, 얼굴 내부에 이런 식으로 송곳니까지 입체감 있게 표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핏대가 쫙 들어선 모습, 확실히 오니와 네즈코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약간 생동감 혹은 액션감이 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나중에 만약에 네즈코가 DX 버전이 따로 재판이 된다면은 오니 헤드 같은 거를 여기다가 딱 올려놓으면은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먹 파츠를 이렇게 원래 손이 펴져 있는데 주먹 파츠로 한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딱 돌려놔가지고 폭혈이라는 네즈코 특유의 혈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구현을 해놨고요. 나중에 이노스케, 제니츠, 그 다음에 탄지로 이 세 명과 함께 네즈코를 함께 전시하면은 우리의 귀여운 주인공들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스마일에서 발매한 귀멸의 칼날 카마도 네즈코 넨드로이드를 한번 간단하게 리뷰해 봤습니다. 평상시에 리뷰해 보지 않은 넨드로이드계 제품이라서 상당히 좀 어색한 감이 많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나무 죽대를 물고 있는 네즈코보다는 이렇게 맨 얼굴의 네즈코가 훨씬 더 귀엽고 이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표정으로 아까 이렇게 무릎 꿇고 있었던 하체 소체를 넣고 이런 식으로 괴짝 소체를 함께 넣어주면은 상당히 이쁜 전시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제니츠, 탄지로, 그 다음에 이노스케 외에도 기둥, 지주 라인도 한번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본인이 넨드로이드를 모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귀멸의 칼날 라인을 타시는 분들께 강추 드리는 넨드로이드 상품이 되겠고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엔 더 이쁘고 귀여운 피규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 폭혈!